막 고른다라네. 괜찮죠? 사랑은 눈물의 시작, 그지? 네 맘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네 맘대로 할 거요. 그거 알죠? 야, 사랑은 눈물의 시작, 나훈아 선배님 노래, 좋은 노래입니다. 한 곡도 나가고, 화장실 가서 너무 오래 걸린다. 가방 들고 나간 거지? 참 믿을 년 없다고 화장실 간다라고 겨 갔네. 잘 가라, 이 지지배야. 나는 근데 원래 팔자가 여성들한테는 이 희한하게도 여성분들한테는 아직까지는 팬이 여성 팬이 많이 없어요. 부부지간 부부들이 그렇게 저를 좋아합니다. 왜냐면은 그래도 같은 제 진국이니까. 저기 앉아 계신 옥순 씨는 나 좋아? 안 좋아? 내가 안 올라온다는데 씨부랄까 올라와가지고 참 머리 골치 아프게 생겼네 진짜. 나 좋아 안 좋아? 좋아? 나 할 땐 나 좋다라는 거요. 좋아요? 네. 어디 저기 어디서 오셨어? 구파발? 인천의 성냥공장? 아 길자나 집 옆에서 왔구나. 그걸 또 잊어버렸네. 그래요. 녹수는 기찻길이라 그랬죠? 녹수는 기찻길 준비했죠? 무슨 게? 사랑은 눈물의 씨앗 지금 맞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 우리 봉이 형님이 신청한 노래 다시 한번 나갑니다. 차렷! 격리 완전 진짜 가족적인 분위기입니다. 베르베르꼴 다 본다고 참 진짜. 그래도 이 태진아, 이 품바 태진아도 참 많은 사람 앞에서 노래했었는데 오늘은 또 참 기가 막힙니다. 이렇게 많이 오신 데서 떼빵으로 해서 그래. 예? 사람 안 쓰지 나오지 꼭 떼빵으로 해서. 떼빵하니까 그렇다고? 저기 또 가시고 싶어서 뜰먹뜰먹하지? 노래 한 곡 듣고 싶은 노래 노래 괜찮아. 공짜로 해드릴게. 듣고 싶은 노래 없어요? 사랑님 좋아요? 사랑님? 그거 듣고 갈라면 가고 안 갈라면 가. 알았어요. 그러면 우리 저 김용심 노래 사랑님 한번 해드릴게. 그지? 그래요. 그럼 사랑님 한 곡
저 가시기 전에 얼른 들려드려야지. 또, 가고 나면 그만. 아이고, 친구분까지 오셨네, 이제. 아니, 근데 내가 붙일 보기 숙지지지가 봐. 아이고, 지금 반가워서 죽겠어, 지금. 솔직한 얘기로. 지금 한 분이면은 지금 100분이요, 100분. 지금. 그럼 지금 상황이 그래. 지금 이제 타임이 또 내 타임이 걸렸어. 방거리가 거시기하고 거시기 했어요. 예, 그래요. 그러면 저는, 사랑님 한 곡도 모셔드릴게요. 저기 우리, 여자 팬분이 또 한 분 또, 오늘 또 저의 팬이 되셨네. 품바 태진아요. 잘 생각하세요. 차렷! 경례! 앉아 계신 데서 앵콜 소리가 다 나오고 어떻게 가고 싶은 마음이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가고 싶어? 얼른 가. 가서 일 보고 얼른 가. 밥 해야 되잖아. 밥 해러 가시려고 그러지? 지금 대단한 꽃이야. 꽃 하나가 빠져나가면 내 끝인데 갈라면 가고 안 갈라면 가도 돼. 안 갈 거지? 뭐 진짜 좋아하는 노래 뭐요 누님?
좋아하는 노래. 영산강차녀. 그래. 결국 이제 사랑님을 듣고 나다 이제 입이 열린 거야. 아까는 듣고 싶은 게 뭐 생각이 안 나다가 이제 영산강 처녀가 이제 딱 생각이 난 거야. 고향이 어디세요? 어디? 그러니까 그렇구만. 아따 참 반갑소. 아따 그 나주 그 저 그 거기 나주 가면 나주 저 나씨가 유명하잖아. 맞아요 안 맞아요? 그 영산강 그 그쪽으로 해서 그 영산포 딱 가면은 그 저 그 뭐라 그래 그 저 홍아 진례산 주격으로 내가 그거 먹고 내가 홀랑 반한 거 아니야. 어쩐지 아까서부터 풍기더라고. 슬슬 홍아 냄새가 풍겨. 진짜 좋은 데 사시는 거예요. 거기가 나주배가 원래 그 옛날엔 좀 그랬는데 지금은 진짜 어린애 머리만 해. 야 진짜 놀랐어요. 제가 나주 그 나주에 그렇게 20년 전인가요? 20년 전만 해도 이렇게 큰 배가 없었는데 아니 나 깜짝 놀랐어요. 몸 배가 어린애 머리만 해. 그래서 이게 어디 배인가 딱 보니까 나주배야. 그 얘기는 안 해. 예 그래요. 근데 맛도 또 좋아. 저렇게 이쁜 이들이 사니까 맛이 좋잖아. 그저 어디 저 아저씨는 잘 계세요? 아저씨는 뭐셔? 그분은 고향이 어디요? 전주. 아 비빔밥. 광주. 광주. 아따 참 깝깝하구만. 아따 근게 그 광주 나주면은 진짜 기가 막힌 곳이요. 그저 광주 가면 그저 그 산무지고 거기 가면 나이타 클럽들 많지. 네. 아, 그쪽으로 다 모였더라고. 상무지구가 지금 신도시가 됐죠. 네. 내가 잘 전화. 내가 목포에서 한 15년 뻗었었거든 거기서. 배 타고 새우젓 배 타느라고 거기 있어가지고 알죠. 그래요. 오래간만에 전라남도에서 유명한 영산강 처녀. 영산강 처녀 그거 맞죠? 네. 잘 못 불러도 누님이 이해해? 또 가서 매형한테 일르지 말고. 야, 그 새끼 노래 잘하더라. 못해도 잘한다고 그래야 돼. 알죠? 예, 그러니까 오신 분들 그냥 편하게 가족적인 분위기에서 가자고. 예, 영산강 처녀 한 곡 나갑니다. 차렷 다소곤이 경례.
성립니다. 아 진짜.